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시작할까요? So, when you feel relieved and lucky, then you can say this.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 This has the meaning of lucky. And 다행이다. This is basic form, but you can say this as an exclamation. So,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This means really.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And 다행이다. Since this is basic form, so if it's conjugated, then it changes to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So you can also say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So, 문장을 볼까요? 비가 안 와요. 비, rain, 안, negative, 와요. 오다, basic form. This is to come. And, 아, 어요. So, 와요. 비가 안 와요. 다행이다. 우산이 없어요. 우산 없어요. I don't have. 비가 안 와요. 다행이다. 우산이 없어요. And, 나안 다쳤어요. 나안 다쳤어요. Basic form 다치다. This is to get hurt. And past tense. 다쳤어요. 다쳤어요. 나안 다쳤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Really. 나안 다쳤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And you can make sentence using this 아 어서 다행이에요 pattern. And here 아 어서 this is the reason for 다행이에요. So this 아 어서 is why you feel 다행이에요. So for example, 비가 안 오다. 비 rain 안, negative, 오다. This is to come. And 패턴, 아, 어서 다행이에요. So if it's combined, then 비가 안, and here this has O vowel, so 아서, 와서, and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And 괜찮다. 괜찮다. It's okay. 괜찮다. And 패턴 아 와서 다행이에요. And 괜찮다. It has a vowel here. A vowel. So 아서. So if it combined, then 괜찮 아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So,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문장을 볼까요?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다행이에요.
안 늦었어. 다행이에요. 지갑 찾았어요. 지갑 찾았어요. 지갑 찾았어요.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합격하다. N 아, 어서 다행이에요. 합격해서 다행이에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코로나에 걸리다. To get COVID-19 and 지 않다. Negative. And then 아, 어서 다행이에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